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이제 자가점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엔진톱이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수리점에 갔어요. 근데 수리점에서, 아, 이거 엔진 죽었어요.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이제 제품값의 거의 반값,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부품이 정품이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단 수리하기 전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싼 견적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버리래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버리래. 왜? 난 작년까지 멀쩡하게 썼는데. 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단 엔진이 망가진 경우. 엔진이 망가진 경우는 이제 부품값도 비싸긴 하지만 이제 공임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이제 수리하는데 엔진 오버홀하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얘가 막 산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골랐어, 굴렀어, 여기저기 막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했어. 그러면 또 수리비 많이 나오겠죠. 엔진이 멀쩡해도 여기저기 깨진 부품들이 많다면 그러면 얘도 수리비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엔진이 망가진 경우. 근데 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엔진 망가졌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 엔진은 망가졌구나, 수리비가 이렇게 비싸구나, 이거 내가 갖고 가봐야 뭐하나, 보물덩어리인데 그냥 버리고 가야지, 그냥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쁜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버려라. 그러면 조금만 손보면 살아나거든요.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다시 뭐 중고로 판매를 하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지금 증상이 이렇다, 한번 보시라. 보이지 않느냐? 내가 뭐 본들 뭘 알겠어? 근데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엔진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아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에 오일을 섞어서 써. 휘발유에 오일을 25대 1 비율로 섞어서 쓰는데, 오래됐거나 아니면 일하다 보니까 깜빡해가지고 그냥 휘발유만 넣어서 썼거나, 아니면 오일을 섞었는데 오일이 너무 조금 넣었어. 25대 1 비율, 아이고, 택도 없이 오일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내 입장에선 그래도 오일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적당량이 들어가야지 엔진을 보호해주는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기술이 없는 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뚜껑을 땁니다. 자, 엔진톱의 위쪽 뚜껑을 따요. 짜잔. 뚜껑을 따면 뭐가 나와요? 엔진의 점화 플러그가 나오죠. 점화 플러그를 한번 빼보세요. 플러그를 집어. 점화 플러그를 뺐어요. 아이고, 점화 플러그 엄청 시커매. 엄청 시커매. 이것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이그니션 코일에다 점화 플러그를 이렇게 꽂아요. 꽂아서 요 엔진, 여기 알루미늄이거든요. 그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요 엔진 헤드 몸체에다가 대고서 이거 줄을 당겨 보세요. 불꽃이 튀는지 안 튀는지. 불꽃이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할 때는
전원 스위치 있죠? 이 스위치가 오프 상태면 불꽃 100날 해봐야 안 튀는 거예요. 요거 스위치 버튼 확인하시고 엔진 머리에다가 이렇게 플러그 갖다 대고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가까이서. 자, 불꽃 확인해 보세요. 보이죠? 자, 이렇게 불꽃이 튀어요. 자, 지금 확인했는데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잘 튀어요. 그렇다면 점화 플러그 정상, 이 점화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는 이그니션 코일, 점화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점화 코일 정상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이게 필요해요. WD-40. 그냥 쉽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뭐 땡백화점 이런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동네 철물점 하다못해 대형 마트 가도 생활용품 코너에 다 팔더라고요. 요거를 이 엔진 실린더 속안에다가 점화 플러그가 꽂히는 그 구멍 있죠? 구멍에다가 뿌리고 플러그를 조립을 합니다. 자, 점화 플러그 꽂았고,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이 터졌어. 그러면 내 엔진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아셨죠? 내 엔진 망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요 테스트로 보여드린 이 제품은 엔진이 지금 멀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연료가 없다든지 시동이 잘 안 걸리던 그런 제품이라면 이렇게 시동이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부릉 하고서 푹 꺼져요. 부릉 하고 꺼져요. 그러면 시동이 유지는 안 됐는데 부릉 하면서 시동이 터졌단 소리잖아. 그쵸? 시동이 그렇게 짧게나마 터졌던 거라면 엔진이 안 망가졌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WD를 점화 플러그가 살아있는데 불꽃이 튀기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WD를 뿌리고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엔진 상태가 안 좋다고 일단 반은 의심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확실해져야 되잖아. 내 엔진이 정말 망가진 건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짜잔. 머플러예요. 배기구. 배기가스 나오는 배기구. 이걸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엔진톱이 지금 엔진이 망가진 상태예요.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머플러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배기구를. 이 엔진톱뿐만 아니라 예초기도 그렇고 이 투사이클 엔진이죠. 이행정 엔진. 이행정 엔진은 머플러를 뜯어내면은 머플러를 분리를 하면 엔진 내부가 보여요. 엔진 내부가 보여요. 아니면 요새 막 무슨 내시경 카메라 핸드폰 휴대폰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뭐 조금 휴대용 내시경 카메라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까지 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점화플러그 집어넣는 그 자리로 보면 되니까. 근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해를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엔진 내부가 보여요. 가만히 자세히 봐보세요. 자, 이야, 아주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상처가 엄청나요. 지금 움직이는 게 피스톤이거든요. 피스톤에 미세하게 그 자잘한 상처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요거 보이는 것처럼 너무 눈에 확연히 띄게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상처가 많이 나 있다 이러면 엔진이 망가진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금만 더 가까이서 봐보시면, 자, 요렇게, 자, 지금 이렇게, 어이구, 이거 봐요. 이거. 아주 소나기 내리듯이 세로줄무늬가 엄청 많이 가 있죠, 이렇게. 자, 요런 거. 자, 지금 이 머플러를 떼어내고서 엔진 내부를 봤는데,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를 살살 보다 보니까 세로줄무늬. 세로줄무늬가 막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쫙쫙 가 있어요. 엔진이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일을 안 넣었거나 휘발유랑 오일이랑 섞은 거 쓰셔야 돼요. 25:1 그 휘발유 25, 투사이클 엔진 오일 1, 25:1로 섞은 혼합유를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휘발유만 넣은 거야. 아니면 오일을 섞긴 섞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휘발유 넣고 오일 찔끔 넣고 그래서 흔들어서 섞어서 쓴 거야. 오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연료에 오일이 없기 때문에, 오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윤활작용을 못해갖고 망가진 거예요. 윤활작용을 못하는데 왜 망가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금속이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열 팽창이 일어나요. 열 팽창이 일어나는데 윤활을 시켜줘야지. 윤활을 못 시키면 금속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게 다 상처가 돼버려요. 윤활이 있으면, 그 오일이 있으면 마찰을 해도 그 오일이 코팅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이렇게 상처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라고 보인다면 그러면 엔진이 그냥 망가졌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보통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링 요거는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 엔진 수리하려면 뭐 다 분해해야죠. 다 분해해야 깔끔하게 조립이 되니까. 그래서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내가 수리점에 갔는데 그냥 대충 보더니 아, 이거 엔진 망가졌어요. 못 고쳐요. 아니면 고쳐도 돈 많이 나가요. 그냥 버리고 가세요. 거기다가 그냥 버리고 오지 마세요. 찝찝하면 어차피 알고 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찝찝하면 갖고 와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점화 플러그 불꽃 튀는지 확인해 보시고 점화 플러그 들어가는 자리에 WD를 뿌려갖고 엔진이 시동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 터지면 머플러를 떼갖고 진짜로 엔진이 망가진 건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리기사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닌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정도의 기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눈탱이를 안 당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기계를 수리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고급 정보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엔진이 망가진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 하나 알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